큰 박수와 함성 또 축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앞으로 전진! 아 우리 전진 신랑 멋있다. 멋있다. 부탁드릴게요. 약간 긴장한 이 신랑의 모습이 되게 멋있어요. 맞아요. 네. 딱 입장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호! 자, 이어서 오늘 결혼식의 꽃이죠. 자,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오, 닭살 돋았어. 너무 미인이시다. 오, 너무 아름답다. 아, 신부가 아주 예. 좀 환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환해. 기운이 환해. 굉장히 맞아요. 밝아요. 예. 예. 환해. 그런 수만 있다면 그냥 천사 같았어요. 천사 같았고 아 평생 내가 진짜 옆에서 지켜줘야겠다. 또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내 맘 전할게. 그대와 이 손잡고 둘이 함께 나아갈래요. 내게 가장 소중한 이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대이기에 그대와 이 손잡고 둘이 함께 나갈래요. 내게 가장 소중한 이유 세상이 기분 이상해. 자, 다음은 신랑 신부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이게 현실이네. 자, 신랑 신부 맞절. 맞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 나는 그. 우리 이서 씨가 결혼식 때 당당히 혼자 들어오는 모습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한 6년 좀 넘었는데 네. 장인 어른이시죠. 근데 네네. 아버님이 그때 지병으로 세상을 돌아가셨군요. 떠나셔서 저기 삼촌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삼촌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 입장하는 거 어떻겠냐 했더니 그건 삼촌이지 아빠가 아니지 않냐. 아, 아빠가 아니면은 예. 혼자서 입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진짜 지금은 뭐 가끔씩 또 아들처럼 이렇게 장난치고 하지만 아빠의 몫까지 되신다면 그런 남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조금 걸어와라. 그럼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해서 마중 나가겠다 해서
그때 또 기분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혼인 서약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떡해. 조항준 씨, 네. 너무 꺼울 거야. 신랑 신부가 네. 직접. 마주보고 네. 생명샷 몇이게? 마이크 준비? 네, 여기. 마주보고. 내가 괜찮을 때요? 그냥 시작하면 되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멋진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대를 나의 신부로 맞이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그런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엄격하고 따뜻한 당신 그런 당신을 존경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울라 그래. 옛날 생각나서 그러는 거지 뭐. 만난 지 3년이 되어도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는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당신이 곁에 있으면 언제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동료애가 된다는 여느 남편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는 최수종, 션 형과 같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네, 이상이 높은데요? 네. 이상이 높아요. 네, 네. 송창희 씨 정도로 가시지. 아, 이상이 너무 높아. 송창희 형을 네. 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참석하신 여러분 앞에서 맹세합니다. 2020년 9월 27일 신랑 박충재. 신부 류이서.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들 보니까 멤버들이 울컥울컥하네요, 지금. 그렇죠. 고등학생 때부터의 추억이 그럼, 있으니까 맞아요. 표현은 못해도 속에서는 그래도 기분이 좋죠. 자, 다음은 두 사람의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약속하는 증표인 결혼 예물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